공주님, 별자리 기사인 카이와 진이 무사히 적을 따돌리고 이곳으로 오는 중이라고 합니다. 공주님도 출발하시죠. 로사의 부활을 막으려면 기사들의 힘이 반드시 필요해. 서두르자. 아직 찾지 못한 별자리 기사들을 찾아내고 각자의 행성에서 잠자고 있는 조디악들도 소환해야겠어. 말이지? 메타 우주선은 진짜였어. 근데 말이야, 우리 놀러 온 거 아니거든. 우리의 임무가 다른 별자리 기사들과 조디앙 나이츠를 찾는 일이라는 걸 잊은 건 아니겠지? 어? 조디앙 나이츠라고? 맞아 맞아. 조디앙 나이츠는 총 12대야. 그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별자리 기사들이 로사의 보활도 막고 우주도 지킬 수 있지. 를 성공한 후에는 각자의 별로 돌아가서 다시 긴 잠에 빠지게 될 거야. 그럼 로사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디앙 나이츠를 찾아내야 한다는 거구나. 맞아 맞아. 네가 만난 스톰 나이트와 피닉스 헌터는 평범한 조디앙일 뿐이야. 근데 조디앙 나이츠는 다르지. 같은 별자리인 기사만이 조종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도 어서 너희만의 조디앙 나이츠를 찾아야 한다는 거지. 뭐? 우리만의 조디앙 나이츠? 우와! 난 개자리 조디앙과 짝이다! 저기, 비버, 얘기하다 말고 갑자기 왜 그래? 벌써 잊었어? 우린 곧 벌레 동굴을 떠나야 된다고! 당연히 떠날 준비를 해야지! 무슨 준비? 벌레 동굴을 빠져나갈 땐 심하게 흔들리니까 다들 조심해! 아이, 그걸 이제 말하면 어떡해! 미안 미안, 깜빡했지 뭐야. 참, 얘들아, 여기가 우주의 중심이야. 아, 형, 나 빨간색 행성은 처음 봐. 진짜 우주에 오다니 믿기질 않는다. 다들 여기에 집중해봐. 우리 우주는 플라네테스와 12개의 행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잘 봐. 여기가 로제 공주님이 계신 플라네테스야. 행성에는 양, 전갈, 전칭, 염소, 쌍둥이, 사자, 물병, 개, 궁수, 처녀, 물고기, 방소자리 별이 있지. 플라네테스를 빼면 12개니까 행성의 수와 별자리의 수가 정확히 같다. 네 말이 맞아. 각각의 행성은 각기 다른 특징을 갖고 있어. 12개의 행성은 12개의 별자리를 의미하지. 그뿐만 아니야. 자세히 봐. 어때? 플라네테스는 지구와 좀 비슷하지 않아? 우와, 정말이네. 우와, 그럼 플라네테스에도 맛있는 거 엄청 많겠네. 그렇게 특별한 별이라고 하니까 맛있는 것도 아주 많을 거야. 넌 어떻게 항상 먹는 생각만 하냐? 거짓말이 맞아. 플라네테스에 가면 깜짝 놀랄 만큼 맛있는 음식이 엄청 많다고. 그럼 뭘 고민해? 어서 가보자. 미안하지만 안 돼. 우린 플라네테스에 갈 수 없어. 왜? 로사가 곧 부활한다잖아. 한가롭게 여행이나 할 때가 아니라고. 우선 할 일은 양자리 별에 가서 로제 공주님 일행과 만나는 거야. 그 다음엔 다른 별자리 기사들뿐만 아니라 조디악도 찾아내야지. 양자리 별은 대체 어떤 행성이야? 다들 그곳이 아주 핫하다고 하지. 그래? 틀림없이 아주 재미난 곳이겠네. 뭘 꾸물거려. 어서 양자리 별로 출발하자고. 좌표 조정 완료. 착륙 위치 설정 시작. 3, 2, 1, 전송 시작.
있는지 정말 실감난다. 그런데 여기가 비보시마란 양자리 별 맞나? 아주 핫한 곳이라더니 왜 이렇게 썰렁한 거야? 이제 곧 알게 될 거야. 맞다! 노제 공주님이 도착하셨다는 연락을 받았어. 우리도 어서 약속 장소로 가자. 아유, 우선은 허기 좀 채우고 가면 안 될까? 비행선에 있던 간식도 네가 더 먹었으면서 뭘 또 먹어? 진, 너 그렇게 먹어대다가 정말 뚱보 되겠다. 아 형, 먹고 싶은 걸 어떡해. 배고파서 쓰러지겠어. 어? 어? 뭐지? 어디선가 계속 호로록 소리가 나는데? 설마 네 배에서 나는 소리 아니지? 이게 무슨 일이야?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이상하게 아주 완벽하고 시간 조정을 안 했어. 큰일 났다. 그게 대체 무슨 뜻이야? 아 비버! 아 좋은데 이게 생겼어. 어떡해? 다른 별에서 왔다는 별자리 기사가 바로 너희들이냐? 채. 이런 쉬운 일도 해결 못하면서 어떻게 별자리 기사로 발탁된 거지? 뭐? 넌 누구야? 로이라고 해. 로제 공주의 호위병이지. 대단한 능력을 가진 별자리 기사라고 할 수 있어. 나보다는 못하지만 말이야. 형! 제 손에도 문양이 있어! 그렇다면... 그래, 맞았어. 나도 별자리 기사야. 양자리 기사지. 형! 우리도 해보자! 좋아! 에너지 코인! 장착! 스톰나이트 슈팅! 에너지 코인! 피닉스 헌터 슈팅! 와, 정말 신난다! 조디아가 소환하는데 성공했어! 와, 에너지 코인 기능이 이런 거였어? 이런 코인이 지구에도 있으면 좋겠다! 게다가 말이야, 에너지 코인 종류가 무려 4가지나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 네 말이 맞아. 에너지 코인은 행성이 가진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지. 물, 바람, 흙, 4가지가 있지. 이 행성은 불의 에너지로 가득 차 있어서 불의 힘이 가장 강력한 거야. 아이, 그렇게 중요한 걸 왜 이제 알려주는 거야? 미안해. 내가 깜빡했지 뭐야. 로이,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어? 착각하지 마.
공주님 분부 때문에 도와준 거야. 너희를 기사로 인정하는 건 아니야. 잘난 척 좀 그만해! 고인에 대해 미리 알았다면 네 도움 따윈 필요 없었어! 진짜 적과의 싸움에서 그런 말은 핑계에 지나지 않아! 너희 같은 애송이들은 적과의 싸움에서 방해만 될 게 틀림없다고! 방해만 된다고? 어디 한번 붙어보자! 코를 납작하게 해줄 테니까! 안 돼! 진정해! 네 실력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보여주겠어! 멈춰! 공주님, 여긴 어떻게? 네가 출동한 지 한참 됐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기에 와봤어. 진, 카이, 이곳에 온 걸 환영해. 당신이 로제 공주님? 이불대장, 양자리별에서 로제 공주와 별자리 기사들을 발견했습니다. 잘했다. 당장 녀석들을 날려버려라. 네! 예지력이요? 맞아. 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볼 수 있어. 그뿐만 아니야. 별자리 기사와 조디악이 잠들어 있는 위치도 알 수 있어. 이런 초능력을 가지신 분이라 모든 행성이 만장일치로 이분을 플라네테스의 공주로 섬기는 거야. 로이의 조디악은 안텔로비아. 지금 우리와 아주 가까운 곳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 느껴져. 어? 만지지 마! 아! 위급 상황에서만 쓰는 가속장치라고! 튕겨나가고 싶어? 진! 이번엔 네가 잘못한 거야! 땀 좀 빨아! 공주님, 이 철부지들이 정말 별자리 기사 맞습니까? 우주의 안위가 걸린 일입니다. 안텔록을 찾아내면 저 혼자 로사를 막겠습니다. 루이, 안 되는 줄 알잖아. 우와! 형! 저기 봐! 엄청나게 큰 구멍이야! 응! 아까 봤던 불구멍보다 몇 배는 더 커! 예감이 맞았어. 우리가 찾던 안텔로비 이 깊은 구멍 속에 잠들어 있어. 어? 안 돼요! 구멍에 들어가면 불이 치솟아서 우린 잿더미가 될 거라고요! 안 돼! 안 돼! 나 절대 못 들어가! 우린 여기서 기다리면 안 될까? 너희는 여기 남아있어! 괜히 걸리적거리지 말고! 아니, 뭐야! 말이 너무 심하잖아! 짜리 녀석이! 진정해! 형은 저런 말 듣고 분하지도 않아? 하지만 같은 평끼리 다퉈봤자 뭐하겠냐? 저건! 다들 꽉 잡아! 어디 갔지? 어차피 멀리 못 갈 거야. 이런! 따라오고 있잖아! 구해줘서 고마워. 어? 스톰나이트! 피닉스 헌터! 형! 비봇이 알려준 거 기억하지? 응. 웹코인! 착! 코인! 스팅! 하! 불의 코인! 장착! 코인! 슈팅! 조디아! 체인지! 스톰나이트! 조디아! 체인지!
이런 쉬운 일도 처리 못하면 별자리 기사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저들의 실력을 시험해보려는 거야? 퇴! 도움 따윈 필요 없어! 내 실력이 어떤지 똑똑히 보여주겠어! 어디 갈지? 말쇠돼! 진! 뒤에 있어! 소용없다! 하늘을 나는 토나이도 이글을 이기긴 힘들 거다! 가만두지 않겠어! 반격해! 피닉스 헌터! 진, 기다려! 공중전은 우리에게 불리해! 더 이상 당하지 않아! 한방 먹어라! 뭐야! 아주 좋아! 공격해! 피닉스 헌터! 실력도 없으면서 큰 소리 치기는. 짜잔! 분석 완료, 분석 완료. 적들은 비행이 가능한 조디아기라 속도전으로 붙으면 대전대패야. 녀석도 분명히 약점이 있을 거야. 맞다! 바람의 코인! 돔라이트 스완! 코인 슈팅! 조디아 체인지! 뭐하는 거야? 가장 센 불의 코인을 써야 하는 거 아니야? 카이, 왜 바람의 코인을 쓰는 거야? 다들 잘 봐도! 어떻게 된 거지? 바람의 코인을 이용해서 놈들의 속도를 늦췄군. 이제 그만 항복하시지! 녀석은 시간 좀 막기야. 아주 좋았어, 피닉스 헌터. 한 방인 녀석들을 날려버려. 스톤 나이트, 우리의 숨은 실력을 보여주자. 좋아. 다음엔 안 받는다! 야호! 야! 우리가 이겼어! 너희들 정말 놀라워! 잘 봤지? 이 정도 실력이면 우리도 충분하지? 로이! 이제 안텔롭을 찾으러 우리 함께 가자! 겨우 이긴 주제에 큰 소리야? 역시 너희는 별자리 기사 자격이 없어. 뭐? 저 녀석이! 칼, 진,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니? 공주님! 내 말을 들어봐. 아주 강인하고 용맹한 아이들이야. 난 이 애들을 믿어. 저는 아직 인정 못합니다. 하지만 공주님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잘 들어! 혹시나 임무 중에 방해된다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걱정 마! 우리 덕분에 안텔롭을 찾게 될 거야! 응, 앞으로 잘 부탁해. 자, 그럼 출발하자! 네! 죄송합니다, 크랭님. 임무를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럴 줄 알고 이미 아우를 보냈다. 로사의 부활을 방해하는 자들은 이 크랭님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다음 이야기! 위기와 모험이 이어지는 가운데 로제와 진은 안텔롭을 찾아 나선 길에 악당들의 계략에 휘말려 위험에 처한다. 카이는 위험에 빠진 일행을 과연 구해낼 수 있을까? 한편 로이는 잠든 안텔롭 소환에 성공할 수 있을까?